지효예요. 오늘은 홍대에 있는 니블리에 와봤는데요. 저기 가서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첫 슬라임 카페라서 너무 설레요. 빨리 가봐요. 얘가 알맹이가 어깨 다 녹이래. 알맹이가 되게 많네. 땅갈라 넣으실 때 섞고 목을 놔주세요. 민트색하고 복숭아야. 잡아주세요. 민트색이요? 민트색. 향기는? 복숭아. 복숭아색. 아, 복숭아 향기. 향기하고 색소를 다 섞었는데요. 요것만 넣으면 이제 끝이에요. 액티베이터로 이걸 다 붙여볼게요. 너무 많이 넣으면 부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거의 다 됐거든요. 오,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. 얘는 소리가 좋네요. 이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오. 여기서 한번 놀아볼게요. 아까 액티를 너무 많이 넣었나? 살짝 굳은 것 같거든요? 아까 액티를 조금 넣을 걸 그랬어. 느낌이 어때요? 되게 찰랑찰랑한데요. 좀 되게 끊겨요. 끊겨요. 얘 만질 때 느낌이 어때요? 물 만지는 느낌. 물 만지는 느낌?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만져본 적 있나? 부화검 슬라임 만들었을 때. 아유, 향기가. 향기가 너무 좋아요. 지금 한번 저어볼까? 얘도 이제 액티베이터로 일단 조절을 한 다음에 색소랑 저거 넣어가지고 만드는 건가 봐요. 너무 많이 넣은. 네, 조금씩 한번 넣어볼게요. 막 묻힌다. 되게 예쁘다. 똑같아, 떡. 똑같아요. 인절미가 좋아. 거의 됐나요? 네, 이게 거의 다 됐거든요. 네. 이제 다시 가볼게요. 이거 버블 거 향기하고 분홍색이요. 잘 섞어주세요. 아, 향기. 향기 좋다. 지금은 핑크색을 좋아하는구나. 아니요. 그럼 하늘색 좋아하는데 네. 그 버블건 향기를 넣고 싶었는데 버블건 향기하고 분홍색하고 어울리니까 껌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. 아, 그랬구나. 예쁘게 섞어주세요. 지금 슬라임이 다 완성되었어요.
일단 얘는 여기다가 넣고 더 예쁜 토핑들을 담으러 가볼게요. 일단 버블건이니까 요거 또 퐁퐁이 주황색 반짝이를 넣어요. 잘 가가지고 크게 펄도 넣어볼게요. 자, 토핑들 다 여기로 갖고 왔고요. 여기서 다 섞어볼게요. 다 쏟아! 오, 되게 반짝반짝 이뻐요. 붕어과 오렌지의 만남이네. 토끼와 당근의 만남. 네, 이것도 가져왔잖아요. 네. 조금만. 아, 보세요. 너무 많았나? 괜찮아요.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되게 털가루가 되게 이뻐요. 펼칠 때 예쁘네요. 쭉 한번 밀려줘 볼래요, 위로? 오늘 리블리 카페에 와봤는데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슬라임도 만들어봐서 재밌었어요.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슬라임 카페에서 만나요. 안녕.